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가축 방역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내 가축 방역과는 69명으로 적정 인원 16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도청은 44명으로 적정 인원보다 15명 부족하고 태백, 속초, 철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와 삼척, 영월 등 8개 시군은 방역관이 한 명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시군이 적정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와 강릉 안인풍력발전, 화천 산촌주택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색 케이블카와 강릉 안인풍력, 화천 산촌주택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차질을 빚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부동의 결정은 절차와 검토 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의 이유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멸종위기 중 서식 악영향, 경관 심의 등이 부결됐고 강릉 안인 풍력발전 사업은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 직접적인 훼손을 입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제군의 LPG 배관망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제읍내 주민들도 이제 편리하게 LP가스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가스통 교환 등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가스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읍내에서 숯불 갈비집을 운영하는 정순덕 씨. 정 씨는 고기 굽는 화덕 이외 모든 요리를 할 때 통에 든 LP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 평균 20만 원가량의 가스비를 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이 4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제 읍내에서도 마치 도시가스처럼 LP가스를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를 저희는 소비자가 10%만 내고 이 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좋고. 인제 읍지역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스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인제 읍내 가정집과 가게 등 모두 2,500여 세대 배관망이 설치됐습니다. 인제읍 LPG 저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지하에는 30톤짜리 저장 탱크 3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가스통 교체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특히 가스비가 크게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용기 사용 대비 한 40%의 에너지 절감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인제군은 앞으로 면 지역에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강릉시청 축구팀이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경주 한수원을 누르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시청은 10년 만에 리그 우승과 함께 내셔널리그 마지막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지난 6일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강릉시청은 비겨도 우승을 차지하지만 공격적으로 경주 한수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33분 마침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강릉시청 조우진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은 정동철이 오른발 슛으로 경주 한수원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강릉시청은 여세를 몰아 4분 뒤인 전반 37분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동철 선수가 시도한 헤딩슛이 경주 한수원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라인 안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전후반 90분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강릉시청은 리그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MVP는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정동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두 골을 예상 못했는데 너무 운 좋게 이렇게 두 골이나 들어가서 너무 기분 좋고 팀에 우승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강릉시청은 시즌 초반부터 선두 독주를 이어가면서 올 한 해 막강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강릉 시민들이 1년 시즌 동안 늘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시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시즌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통합 K3 리그가 내년에 출범하면서 내셔널리그는 올 시즌을 끝으로 없어집니다. 강릉시청 축구대는 내셔널리그의 마지막 우승팀이라는 값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MC 뉴스 이용희입니다.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오늘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62대의 제설기를 투입해 2개 슬로프에 올가을 첫 인공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휘닉스 평창도 어제 새벽 슬로프 두 곳에 첫 인공눈을 뿌렸고 이틀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들 스키장은 오는 16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섭다리 일대에서 오늘 판운 섭다리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고자 마련한 이번 축제는 섭다리에서 전통 상여 행렬을 재현했고 재즈와 성악, 트로트, 전통춤 등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섭다리는 강물이 줄어든 겨울철에 놓던 전통다리로 참나무로 세운 교각을 낙엽송 장대로 엮은 후 소나무 가지를 깔고 흙을 덮어 만듭니다. 동해 추암해변 입구에 넓은 터널을 새로 뚫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해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추암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48억 원을 들여 폭 15m, 높이 5m의 새로운 터널을 내년 6월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